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위치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몇몇 도시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지리와 기후에 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미국 교과서에 나온 대한민국 지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대한민국의 지형은 어떤 모양일까? 대한민국의 날씨는 어떨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미국의 교과서에 소개된 것을 가져왔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반도국가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 등과 지정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어슨 책에서는요. 한반도의 70%가 산지이고 농지가 있는 서남부 지역에서 농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함경산맥, 태백산맥을 통해서 한국의 지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의 학생들도 최근에 한국에 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죠. 우리들도 열심히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교과서에서도 소개되었듯이 한국은 반도국가예요. 반도라는 것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형은 70%가 언덕과 낮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덕과 산은 주로 동쪽과 북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고 흩어져서 평야를 이룬다고 해요. 한국은 현대에 와서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의 IT 기술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60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라 그랬죠. 그래서 삼면이 바다예요. 동쪽에는 동해, 서쪽에는 황해, 남쪽에는 남해가 있는데요. 남쪽과 서쪽의 황해와 남해에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들이 많은 그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자, 애국가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바로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은 2744m가 되는 높은 산이고 그 꼭대기에는 천지라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백두산은? 자, 중국과 경계되는 곳에 북쪽에 있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어디 있을까요? 자, 이름은 한라산인데요. 자, 남쪽 끝에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여기에 한라산이 있죠. 자, 선생님 오늘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어요. 동쪽에는 섬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동해 끝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네, 바로 독도입니다. 여러분들 독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국의 날씨는 어떨까요? 여름에 여러분들 한국에 가본 적 있었어요? 여름에는 좀 날씨가 덥고 그리고 습기가 많죠? 그리고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또 겨울에는 어떤가요? 겨울에는 춥고 눈이 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여름에는 비가 없고 겨울에 눈이 없는 사계절이 거의 비슷한 날씨랍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가 다르고 또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도 많이 다르죠.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펴서 꽃 구경을 갈 수 있고요. 여름에는 바닷가나 시냇가로 이렇게 놀러 갈 수 있고 가을에는 예쁜 단풍들이 알록달록하고요. 겨울에는 예쁜 눈과 함께 스키나 썰매 같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언제 한국에 가보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한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 가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자, 한국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한국은 아시아. 동부 아시아에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고 했고요. 동쪽과 북쪽은 산지이고 서쪽과 남쪽은 평야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 그리고 한국의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맞나요? 한국은 어떻게 됐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반도국가라고 했어요. 자, 다음 거 풀어봅시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이고 동쪽과 북쪽에 높은 산이 많다. 어때요? 네, 맞습니다. 산이 많은 나라이고 70%의 국토가 산지이고 그리고 동쪽과 북쪽에 좀 더 높은 산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볼게요. 한국 지리에 관한 미니북을 만들어 봅시다. 날씨라든지 또 지형이라든지 혹은 지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미니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은요, 한국의 사계절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적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느꼈던 날씨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글을 써보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절에 한번 한국에 또 방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의 지형과 날씨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상징에 관해서 공부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